하나 둘 셋. 반려당마 근황 알려드릴게요. 영상에 티가 좀 날라나? 살까 말까 때 보여줬던 근황이랑 지금 근황이랑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이후로 한 4만 보를 더 걸었다는 거? 여기 앞코랑 이쪽 목 부분이랑 다 계속 밟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반 뭐 이렇게 타고 있을 때 저 혼자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밟으면서. 그랬더니 얘네가 지금 앞에 보면 약간 밟힌 자국이 있다? 밟혀서 뭐 스크래치 나거나 이런 자국 말고 들어갔다 나온 그 주름 자국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계속 더 하면은 더 부드러워지면서 그 앞코가 이렇게 돼,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아직 멀었어요, 저는. 제가 얘기했죠, 7년 걸린다고. 그래서 오늘 그 저희 댓글에 그게 많았어요. 그 소소한 것들, 이거 어디 거예요, 저거 어디 거예요 하는 것들을 조금 모아왔어요. 세 가지 모았습니다, 세 가지.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치노 팬츠, 안경, 그리고 비니, 이렇게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노 팬츠도 댓글로 좀 알려달라, 정확하게. 제가 치노 팬츠만 다루기에는 제가 진짜 주로 입는 치노 팬츠가 되게 지금 현재는 한정적이어서 여기에 좀 껴서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세 가지만 딱 가져왔고, 세 가지 다 그 각자의 캐릭터성이 있는 치노 팬츠들입니다. 물론 이게 치노 팬츠라고 하면 잘 입으시는 분들이 진짜 찾는 그 진짜 근본 브랜드들 있죠. 뭐 일본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있어 되게 오리지널리티한 그런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저는 좀 가볍게 시중에 나와 있는 종합 브랜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브랜드들 중에 이렇게 갖고 왔고, 처음 보여드릴 거는 일단 이거 뮤라는 브랜드입니다. 베이지 톤의 그냥 기본적인 치노 팬츠예요. 제 인스타그램 그리고 패딩조끼 리뷰했을 때도 입고 있었고, 이 바지의 특징은 일단 기장이 존나 깁니다. 제 키가 물론 뭐 있어서 그렇겠지만 저는 그 바지를 고를 때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이제 기장감이고, 그래서 허리를 좀 크게 입은 다음에 벨트로 이거를 좀 사이즈를 조절을 해가지고 기장을 좀 맞추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허리도 큰데 기장도 너무 긴데 제가 벨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예전에 그 팁 드렸던 거 있죠. 옆에를 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가 너무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거 입을 때는 벨트 다 찬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접혀. 그거를 좀 몰아와서 앞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빼, 그냥. 얘랑만 이렇게 옆으로 쭉 빼요. 그러면 쭉 빠져.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기로는 본인 사이즈보다 좀 더 크게 입으신 다음에 벨트로 좀 조절해서 입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입었을 때부터 그 치노 팬츠 원단의 풀기 있죠. 우리 뭐 생지 원단 입었을 때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얘는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부들부들한 원단이고, 두께도 그렇게 얇지도 않고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그냥 딱 중간 정도 두께, 무난하고 제일 입기 쉬운 그런 베이지 톤으로 돼 있어서 진짜 여기저기 매치를 너무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음은 역시 둘 다 많이 입은 건데 얘는 새 겁니다. 이것도 국내 브랜드인데 막 비싸지 않은 브랜드예요. 무신사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저희가 이거 광고 진행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아웃스탠딩이라고. 역시 막 아메리칸 캐주얼에 가까운 느낌으로 막 반팔티도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했었던 그 브랜드인데, 이 바지를 그때 입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 더 쟁여놓은 거예요. 이번에 이사를 하다가 얘를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 더 쟁여놓은 거를. 그리고 얘는 약간의 풀기가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살짝의 풀기가 있어서 실제로 입었을 때 뮤 제품은 입으면은 조금 흘러내리는 느낌의 치노 팬츠라면 얘는 이렇게 딱딱딱 각이 잡혀서 살아나는 그런 류의 치노 팬츠고, 카펜터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100% 뭐 노멀한 치노 팬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뮤 제품이 약간 다리가 길어 보이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의 치노 팬츠라면 얘는 약간 좀 요런 느낌. 그렇다고 막 벌룬핏까지는 아닌데 보드에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치노 팬츠 느낌이랄까, 핏이? 요거 보고 계신다면 아웃스탠딩 여러분, 치노 팬츠 있잖아요, 되게 잘 하시는 것 같거든요. 요거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마 작년 하반기에 제가 입었던 바지 중에 제일 많이 입었던 브랜드 브라운야드 제품이고, 요거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사실 저는 원래는 미디움 사이즈, 그러니까 4 사이즈를 입었었어요. 입었을 때 기장감이나 이런 게 나한테 완전 마지노선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입었었거든요. 얘네가 빨면 쭉 줄어드는 느낌은 아닌데 진짜 미세하게 살짝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고 나니까 저한테 살짝 모자란 느낌이 진짜 한 1% 정도 드는 거야. 그래서 다시 새로 입기 시작한 게 요거 5사이즈예요 제일 큰 사이즈. 좀 크긴 큰데 개인적으로 좀 더 만족감이 높은, 앞에 것들이랑 다르게 여기 허리에 그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스트랩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끝까지 다 쫙 매면 아마 제일 큰 사이즈인데도 한 32에서 33 정도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치노 팬츠고,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그 피치감 있죠. 약간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완전 생 면바지 느낌보다는 조금 더 포근한 느낌이에요. 여름 동안은 좀 입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겨울, 봄, 가을에는 충분히 다 돌려 입을 수 있는 그런 원단이고, 아무튼 이것도 기장감이 제가 큰 사이즈를 입다 보니까 꽤 깁니다. 내가 입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좀 약간 고쿠센 야구방망이 이렇게 갖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면은 사진으로는 또 그렇게 전혀 안 보여. 사진으로는 진짜 그 일자 치노 팬츠 딱 입은 느낌으로 딱 나와서 그런 느낌이고, 제 개인적으로 저는 브라운야드 지금 이 치노 팬츠를 몇 달째 돌려가면서 진짜 많이 입고 있지만, 만족도로 따지면은 제가 착용감 면에서는 가장 그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왜냐면 옆에 이게 벨크로가 있잖아요. 그냥 얘로 조절을 해서 내 허리에 이미 맞은 상태에서 벨트를 차니까 너무너무 그 착용감도 편하고 원단이 살에 닿을 때 느낌 있죠. 그것도 브라운야드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입었을 때 느낌이 좋아서 그냥 밖에 나올 때 바지 뭐 입지 할 때 제일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팬츠가 이 브라운야드 제품이고, 사이즈랑 색깔이랑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아마 궁금증이 좀 풀리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비니. 비니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것도 제 인스타그램에 그 버버리 야상이랑 같이 쓰고 있기도 했었고, 최근에 제가 왜 이 브랜드 언급을 많이 하냐 뭐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촬영장에 있는 다른 연예인 분의 스타일리스트 분이 이 브랜드에서 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보시겠냐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봤는데 너무너무 옷을 잘한다고 해야 되나? 그냥 감성이 되게 좋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선물을 몇 개를 보내주셨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제가 받아서 이렇게 쓰고 입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게 류 제품이고, 비니가 아니야 사실. 이거 버킷이에요, 버킷. 아마 제품명도 버킷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쓰고 벗을 때 여기가 그게 없어요. 조임이. 그래서 착용감이 일단 너무 좋고, 근데 이제 단점은 얘가 너무 임팩트가 세요. 한두 번 썼을 땐가? 또 이거 썼네? 뭐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임팩트는 좀 세지만 그냥 제가 평상시에 차고 다닐 때는 너무 편해서 이렇게 자주 차고 있다. 다음이 요거. 요거는 제가 최근에, 제일 최근에 구매한 제품이고, 요거 빔즈 제품입니다. 빔즈. 그냥 빔즈 PB고. 아, 원단 냄새나. 새 거라서. 이번에 빔즈를 갔다가 이걸 제가 딱 써봤는데 약간 얼굴이 커 보이는 거야. 여기가 너무 좁아서. 진짜 개인적인 얘기죠. 평소에 다닐 때 나름 이제 가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맨날 번거지로 가리는데 너무 이 밑에 옷들이랑 좀 안 맞을 때가 있어. 물론 뭐 어디 보여주기 위해서 나간 건 아니지만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번거지를 계속 쓰다가 얘를 발견했는데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면, 근데 저는 살짝만 고개 들면 앞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녔는데 이게 여기가 좀 작아요. 근데 이게 니트 같은 소재라서 늘어나거든요. 아무튼 여기가 좀 좁아지니까 여기가 되게 커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저는 뭐 어쨌든 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반갑게 구매를 해서 최근에 쓰고 다니고 있어요. 또 최근 제 사진에서 보여줬던 그 비니, 요거 제가 최근 사진 중에 그 워크자켓 입고 지하철에서 찍은 게 있어요. 그게 이 비니고, 여기 뒤에 보면 리복 팩 있죠. 이게 지난 시즌에 나온 리복에서 나온 비니고, 세 가지인가로 출시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좀 잠깐 썼었는데, 이거는 비니가 턱이 없는 스타일, 스컬캡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스컬캡 통틀어서 제일 그 편해요. 가볍고. 이것도 사실 뭐 패션적으로 어떤 거를 생각해서 쓴다기보다는 그냥 나 편하려고 많이 쓰는 그런 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복이 적혀 있지만 그냥 멀리서 보면은 잘 티가 안 나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올검 그 스컬캡 느낌으로 잘 쓰고 있는 비니고 제일 편합니다.
요거는 9,000원 줬어요. 유니클로 건데 진짜 정석 그 턱핀인 거예요. 이게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제 머리의 기준에는 전체적으로 짱짱하고 턱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부터 요 두께 끝까지 썼을 때 내려오는 기장감 요런 게 딱 정석으로 완벽한 그런 느낌이어서 최근에 자주 쓰고 있고 이번 시즌에 유니클로에서 나온 이 비니류들이 되게 괜찮다는 얘기를 어디서 미리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쓰고 크게 놀라진 않고 아 진짜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스파 브랜드들에서도 그냥 시즌별로 나오는 기본 비니들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진짜 괜찮은 것들이 나오니까 근데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되니까 액세서리 위주로 또 많이 보시면은 되게 건질 게 많을 것이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스테디하게 안 질리고 계속 많이 쓰고 있는 핀입니다. 이거는 자라 제품이고 근데 이거를 제가 예전에 우리 스타일리스트 형이 본인이 한 2년 전에 산 거라면서 근데 제가 촬영 중에 한번 써봤는데 너무 괜찮아서 형 이거 어디 거냐고 어디서 사냐고 그랬더니 그냥 가지라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스파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턱이 있는 비니들이 주로 출시가 돼요. 근데 이거는 턱이 없는 역시 스컬캡 느낌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되게 오래 써도 전혀 막 안 망가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되게 단단하고 해가지고 제 머리에 그냥 딱 맞춰서 쓸 수 있는 비니고 되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자랄 거예요 라고 해도 어떻게 살 수가 없는데 제가 작년 생일부터 아마 지금까지 제일 많이 착용한 비니고 방송에서도 진짜 많이 썼고 제 컨텐츠, 제 사진 뭐 여기서도 제일 많이 착용한 비니 셀린 비니입니다.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팬카페 여러분들이 선물을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비싼 거라냐고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깜짝 놀라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냥 지지게 많이 쓰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진짜 만족할 만큼 써주겠다 싶어서 계속 쓴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앞에 비니 엄청 보여줬지만 진짜 이만한 비니가 없어요. 베이지 색이잖아요. 저 약간 베이지 공포증이 있거든요. 약간 아이보리 한 방울 정도 들어간 거 있죠. 절대 안 입어요. 나는 그게 내 톤을 다 망친다고 생각해. 근데 내 평생 만난 베이지 중에 나랑 제일 잘 맞는 베이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베이지랑 이 베이지랑 뭐가 다른 건데? 가격? 캐시미어라서?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비니 다 보여줬어요. 비니는 다 보여줬고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 저는 뭐 안경을 원래 시력 교정용으로 한 몇 년 썼지 내가? 9살 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력 교정술을 받고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 패션용 안경으로만 좀 쓰고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제가 그 래쉬라는 브랜드 안경도 많이 썼었고 뭐 젠틀몬스터 안경도 계속 주구장창 쓰고 있고 최근에 또 프로젝트 프로덕트라는 또 브랜드랑 협업도 저희가 하면서 제가 프로젝트 프로덕트 제품들을 또 많이 접했어요. 그러면서 요 정도가 지금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안경들인데 원래는 최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루토라고 사각진 뿔테 같은 거에 그 틴트가 되게 미세하게 들어가 있는 너무 매력 있는 안경이었는데 그게 이사하면서 없어졌어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못 들고 이렇게 세 개만 갖고 왔는데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 젠틀몬스터 제품이고 저는 사실 요거 처음 봤을 때 되게 센 줄 알았거든요. 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그 잘 묻는 거예요. 얼굴에 틴트도 되게 은은하고 편해서 저는 되게 요즘에 자주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특히 이거는 가죽 자켓 입었을 때 쓰면은 약간 그 레이서 느낌 나지 않아? 그죠? 그래서 바이커 자켓이랑 입었을 때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안경이라서 너무너무 애정하면서 잘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틴트 제품인데 요거는 조금 더 농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한 10 정도라면 요거 한 30 정도 되는 농도로 갖고 있는 제품이고 프로젝트 프로덕트의 CL8 베이직 아이템으로 지금 제일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쓰고 나왔었고 라이브에서도 쓰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썼을 때 이런 느낌 이거는 뭐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가 좋냐면 옆으로 살짝 길잖아요. 비율이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제 스타일에서 조금 벗어나요. 그렇다고 너무 낮아지잖아? 그러면은 MT 선글라스 이제 그 느낌이 되는 거고 근데 진짜 딱 적당한 비율로 얘가 나와가지고 코디하거나 할 때 안경을 써야겠다 할 때 그냥 제일 제가 안전빵으로 잡는 그런 느낌으로 요즘에 진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조금 1년 됐나요 이게? 1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CL11 티타늄 제품이고 이런 안경은 제가 그냥 일반 스튜디오 방송 같은 거 할 때 지적해 보이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이 또 있어요. 왜냐면 너무 제가 요즘에 노변모아니 같은 그 야외 버라이어티에서 저의 모습들, 비춰지는 저의 연기들, 여러분들은 다 연기를 보고 있는 건데, 캐릭터 싸움이죠, 결국. 야외 버라이어티 하니까. 저의 캐릭터, 이거를 진짜 나로 좀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뭔가 그 안에 있는 어떤 욕망, 나는 약간 좀 지적여 보이고 싶은데 할 때 이제 요거를 좀 끼는데, 뿔테들 있죠? 이런 아세테이트라고 하나? 요런 이유로 만든 안경들보다 쇠테의 제일 이점은 그냥 무게감. 그래서 얘는 착용감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실 안경은 결국 패션적으로 코디로 이렇게 묻는 거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착용감이거든요. 결국 여기랑 여기가 편해야 최고의 안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베스트인 제품이어서 저는 요거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3대장. 현재 3대장. 근데 놀랍게도 다음 주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아두셔야 되고. 제가 댓글을 거의 다 보거든요. 거의 다 보고 인스타그램 댓글도 웬만하면 다 봐요. 진짜 제일 많이 물어봤던 거 그 3종 세트로 해서 가져와 봤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이것도 아마 댓글에 달리겠죠? 자켓 뭔가요? 바지 뭐예요? 막 이거 아마 달릴 거여서 그거까지는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작년 5월에 여행 갔을 때 입고 있었던 그 워크 자켓이고, 토니백 제품입니다. 시계는 그랜드 세이코 제품인데, 이거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랜드 세이코 후덜덜 막 댓글 달리더라고요. 왜냐면 마이너한 시계거든요, 시계 중에. 근데 가격이 되게 비싸요. 마치 뭐 제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마이너 시계를 저렇게. 근데 이거 빈티지 시계고 100만 원 조금 안 줬어요. 그랜드 세이코지만 구형 빈티지고. 요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조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요거 라이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모니카 비나드. 요거 이번에 도버 스트림 마켓 갔다가 수프림에서 샀습니다. 슬림 핏 리지드 데님. 제가 최근에 너무 치노 팬츠 그리고 와이드한 팬츠만 입다 보니까 모델 시절 기강이 너무 많이 사라진 느낌? 슬림한 팬츠, 다리 이만큼 길어 보이는 팬츠 입고 가죽 자켓 빡센 거 입은 다음에 막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선글라스 끼고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이 너무 없어진 거 아닌가 싶어서, 정말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가다가 슈프림이 한 켠에 있는데, 이 리지드 데님을 보는데 옛날 생각이 확 나는 거야. 그 슬림하게 걸려있는 그 느낌이. 그래서 며칠 동안은 이것만 계속 입어서 얘도 지금 에이징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1461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1460이에요 요거 벨트는 자라에서 예전에 산 건데, 갈색으로 멜 수 있고 검정으로 멜 수 있고. 다음에도 댓글 보면서 좀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가 좀 쌓이는 것들 있으면 또 몇 가지 한번 모아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싸 왜 안 하세요? 아, 그거 왜 안 하냐고 하는 사람도 많더라. 네. 그게 뭔가 안녕하시렵니까? 이거 하면 내가 나한테 누르는 버튼 같은 느낌? 2024년 새로운 주제는 좀 다르다. 좀 더 자연스럽게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인사는 제가 뭐 마음 내키면 그때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렵니까?